오비가베 3단계 18주 무늬 만들기입니다. 네, 오비가베를 이용해서 중심 무늬를 만들어 보는데요. 중심 무늬를 만들어 봄으로써 무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고 패턴의 규칙성을 익히게 됩니다. 18주 준비물로는요, 활동지 필요하고요. 네, 오비가베 그리고 스탬프와 우리 오비가베 친구들을 이렇게 랩으로 씌워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8주 무늬 만들기 활동입니다. 네, 자, 무늬를 보니까 여기에 제시된 무늬가 있습니다. 자, 이 무늬는 중심 무늬라고 합니다. 자, 중심 무늬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무늬고, 이 무늬는 변경하지 않고 이 무늬에서 확장적으로 패턴의 규칙을 따라서 무늬 활동을 꾸며주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이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베로 직접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요선 정육면체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무늬를 만들고요. 자, 윗부분은 정육면체로 또 옆부분과 윗부분 이렇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끝부분은 반원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본 후, 자, 우리 친구들이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아주 예쁜 무늬를 만들어 보는데요. 자, 본인의 생각대로 표현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정육면체를 넣어 보고요. 네. 대각선으로 대칭을 이루었지요. 자, 대각선 대칭을 이루어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무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각선으로 대칭을 이루어서 표현을 했어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고요. 또 작은 삼각기둥도 이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 대칭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던 무늬를 스탬프를 찍어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가베로 만들어 본 우리 여러 가지 중심 무늬를 이번에는 스탬프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자, 중심 무늬 스탬프인데요. 자, 우리 요선 정육면체를 꼭꼭 눌러 가지고요. 중심 무늬를 찍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꼭꼭 눌러서 중심 무늬를 찍어 주겠습니다. 네, 자, 또 이렇게 했죠. 요선 정육면체로 중심 무늬를 만들었죠. 네. 자, 이렇게 찍어주고, 자, 정육면체로 또 중심 무늬를 만들었었어요. 자, 이 모습 또, 자, 이렇게 찍었었고요. 위도, 아래도 찍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스탬프의 색깔을 달리해서 모양을 더 예쁘게 꾸미셔도 됩니다. 자, 반원 기둥으로 중심 무늬를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찍었었죠? 자, 조금 전에 만들었던 무늬로 꾸며주셔도 되고요. 다른 창의적인 무늬로 꾸며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스탬프를 이용해서 조금 더 확장적인 무늬로 꾸며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조금 다른 무늬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며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 대칭으로 꾸며주시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18주 확장 활동입니다. 네, 활동지 뒷면에 우리 친구들이 더 만들고 싶은 중심 무늬를 창의적으로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중심에 무늬를 맞춰줄까요? 네, 정육면체로 하겠습니다. 네, 정육면체가 중심 무늬고요. 자, 이 중심 무늬에서 어떻게 나갈까요? 자, 작은 삼각기둥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작은 삼각기둥 또 대칭으로 해야 되겠죠? 네, 대각선 대칭을 이용해서 작은 삼각기둥으로 해주시고요. 네, 또 반원 기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반원 기둥,
또 반원기둥. 네, 반원기둥으로 해보겠습니다. 요선 정류 면체로도 해볼까요? 자, 요선 정류 면체. 요선 정류 면체 꼭 찍어주시고요. 요선 정류 면체도 네, 꼭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창의적인 중심 무늬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